지난 19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병헌, 이민정 부부. 열애 인정부터 결혼 발표, 결혼식, 그리고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현재까지도 두 사람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헌정 부부의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이 화제를 모으면서 그 파급 효과도 상당했는데요. 이른바 헌정 부부 효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9일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병헌, 이민정 부부. 멋진 페도라 커플 패션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입국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달콤한 허니문을 즐기고 온 곳은 바로 환상의 섬 몰디브. 몰디브는 인도양에 위치한 국가로 모든 이들이 꿈꾸는 환상의 여행지이자 신혼여행지 중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로 꼽힌 곳이죠.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절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꿈같은 휴양과 함께 허니문을 즐기기엔 참으로 낭만적인 곳인데요. 바다와 해변의 천국으로 불리며 1200여 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00여 개의 산호섬에 리조트가 하나씩 들어서 있습니다. 몰디브는 풀빌라 시설로 갖추어진 최고급 리조트로도 유명하죠. 특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둘만의 공간에서 로맨틱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스타들의 신혼여행지로 더욱 매력적이라는 분석. 태국과 허니문 지역도 가면 몰디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몰디브의 경우 아직 직항 항공기가 없어서 보통 싱가포르과 스리랑카 등을 경유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항공료만 해도 대략 150만 원 정도는 발생합니다.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 컨셉이시기 때문에 리조트 숙박 단가도 꽤 높은 편입니다. 태국과 빌라를 선택하시게 되면 2인 전체의 여행 경비가 약 10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기의 커플로 불리는 만큼 이들 신혼여행의 모든 게 최고의 수준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도 한데요. SNS와 여행업계 관련자 등에 따르면 이들이 몰디브에서 머문 숙소는 2001년 새로 오픈한 곳으로 국내 초특급 리조트보다 한 수 위일 만큼 그 시설 역시 대단하다는 평. 38개의 객실로만 이루어져 있어 톱스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생활 보호에 최적으로 꼽히는 곳으로 이러한 스위트급 빌라를 이용하려면 1박당 대략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첨단 시설로 갖추어진 그림 같은 최고급 풀빌라에서 신혼의 단꿈을 즐긴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하는데요. 이병헌, 이민정 커플의 효과로 몰디브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군요. 신혼여행 출국과 입국 당시에 보여준 이들의 공항 패션 또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12일 허니문 출국 당시 편안함 속에 묻어난 세련된 캐주얼 룩으로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을 풍긴 헌정 부부. 이긴정 씨는 핑크 컬러로 프린팅된 이너웨어와 아웃웨어를 선택하여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전형적인 신부의 컬러인 핑크로 표현하였고 긴 팬츠는 밑단 옆부분에 골드 지퍼로 포인트를 집어서 다리를 가늘고 길어 보이게 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에 골드 컬러의 웨지 슈즈를 착용하여서 공항 패션의 편안함을 그리고 포인트를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흰색 팬츠에 체크 패턴의 셔츠를 착용한 이병헌 씨는 브라운 컬러가 감도는 깊이 있는 와인 컬러의 빅백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 패션을 연출하였는데요. 과도한 멋을 내기보다는 즐거운 신혼여행을 위해 편안함의 포인트를 준 패션 감각이 돋보였던 공항 패션이었죠. 허니문 후 지난 19일 입국 당시 역시 페도라로 멋을 낸 색다른 공항 패션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민정 씨는 쇄골을 드러내는 보트 넥라인에 블랙 패턴의 화이트 원피스, 블랙 슈즈, 볼드한 화이트 라인이 포인트인 빅백을 착용하여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
헤드러와 직사각형의 빅백을 착용하여 심플함과 모던함을 가미하였습니다. 이병헌 씨는 집업 스타일의 그레이 가디건을 착용하여 헤드라의 블랙 밴드와 블랙 선글라스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컬러 매치를 아주 잘 활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병헌, 이민정 씨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서로의 패션까지 배려하는 컬러 커플임을 한 번 더 강조한 셈이 되겠죠. 웨딩드레스를 입으러 보러 갈 때마다 저한테 셀카 사진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봤어요. 이쁘다 그냥 이렇게. 결혼식 당일 총 3벌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8월의 신부 이민정. 본식에서 입은 웨딩드레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구하기조차 어려운 5천만 원대의 웨딩드레스를 입어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헐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와 제시카 알바가 입어 화제가 됐던 웨딩드레스와 같은 브랜드로 튜브탑의 벨라인으로 화려함보다는 고급스러운 세련미를 자랑한 드레스였죠. 웨딩드레스 못지않게 문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던 건 바로 결혼 반지. 그들의 명성다운 스케일과 화려함을 보여준 예물이기도 했는데요.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두드러지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심플함과 함께 기품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한 쌍만 존재하는 유일한 제품. 이민정의 화려한 결혼 반지와는 달리 이병헌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실제로 이들 결혼 반지에 대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군요. 이병헌 씨가 하신 심플한 디자인에 신랑님들의 그 심플하고 편안한 반지로 남성분들한테 선호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문의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민정 씨가 선택한 반지는 무난한 뭐 라운드 쉐입의 다이아몬드가 아닌 하트컷 다이아몬드로 좀 요즘 특별하게 나만의 결혼 반지를 원하는 신부님들한테 더 선호하는 웨딩링 스타일로 문의나 판매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결혼식이니만큼 좀 광고 효과도 많이 크고 모든 신랑 신부님들에게 관심이 많이 집중된 것 같아요. 이렇듯 엄청난 관심 속 결혼한 헌정 부부를 향한 적지 않은 부분들이 대중의 큰 관심 속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기의 커플로서 앞으로 또 어떤 이들 부부만의 효과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